자, 지호. 일단 단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A23이네요. 긴 문장들이죠? 오케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단어부터.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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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변하는 거 하고 싶으면? changing. changing. change. 제이엔 G-I-N-G 그래서 하다시에 끝에 E가 있을 때 E 빼고 ING 해야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Season S-E-A-S-O-N 오케이, 그럼 변하는 계절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Seasons 변하는 계절들 하고 싶으면 Changing seasons. Changing seasons 해야 되겠죠. 근데 왜 시험지엔 change seasons라고 써놨어요? 오케이, 그래서 warm. W-A-R-M. 오케이. Summer. S-U-M-M-E-R. 오케이. Surfing. Surf. Surf. S-U-R-F. 오케이, 하다 쉬고요. 그다음에 surfing. 뭐 특별한 거 없고 그냥 뭐 하다시 뒤에 E로 끝나지도 않았고요. 단모음 단자음도 아니고요. 모음 아 자음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자음이고 자음이죠. 그러니까 F를 한 번 더 쓸 필요도 없고요. ING 붙이면 되고요. Watching movies. Watch movies. W W A T C H A Watch a movie. Watch movies. Watch movies, 그러니까 W-A-T-C-H-I-N-G-M-O-V-I-E-S. Okay. 자, 영화를 보단대요? Watching movies인가요? 영화를 보단대? Watching movies는 하다시에 ing 붙였으니까 뭐뭐 하다시가 아니잖아요. 영화를 보다는 뭐예요? Watching movies. Watching movies고 여기다가 watching movies 하면 영화를 보는 중인 영화를 보는 것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Windy. Windy. W-I-N-D-Y.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분명히 설명해 줬는데 잘 안 듣나 봐요. 저녁 먹다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네? 뭐라고 했나요, 지난 시간에? 저녁 먹다. Having dinner. Having dinner라 했나요? 여기는 안 써놨는데 수업할 때 선생님이 여기 있네. 저녁 먹다 have dinner라고 했죠. have dinner라고. 어? 그래 안 그래요? 왜 자꾸 have a dinner라고 합니까? 아니라니까. 그리고 having dinner는 저녁 먹다도 아니죠. having dinner는 뭐예요? 저녁 먹는 중이에요. 또는? 저녁 먹는 것. 이 되겠죠. 예, 분명히 선생님 have a dinner 아니라 했습니다. Have dinner. 오케이, 선생님이 카톡 보내주는 거 잘 보고 복습 안 하나요? 오케이, 계속해서 Wear a costume. Wear a costume. W W E A R A C O S T U M E. Wear a costume. 이거는 어가 들어가야죠. 의상 하나. 다음. Snow. Snow. S. S. O. 네, S. N. O. W. S. 네. Y.
snowy? 이게 눈 내리다 간답니까? 그럼 windy는 바람 불답니까? windy가 바람 부는 이면 snowy는 뭐예요? 웜, 윈디, 스노우이 다 무슨 시겠어요? 하다시입니까? 웜이 하다시입니까? 어다시요. 예, 윈디는 눈 내리다가 아니에요. 눈 내리는 입니다. 눈 내리는 스노우이, 스노우이 웨더, 눈 내리는 날씨. 눈 내리다는 스노우이가 아니고 뭐예요? 스노우. 스노우죠. 스노우. 스노우, 눈 또는 눈 내리다, 이름씨나 하다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눈 내리다 하고 싶으면 It snows. 눈 내리니? Does it snow? 눈 내리지 않는다. It doesn't snow.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It doesn't snow. 하다, snow가 하다시니까 문장의 세 가지 규칙 중에서 하다시 does 들어있는 거. Does it snow? It doesn't snow.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 A V E O P A R T Y. Okay, have a party. 그렇죠. 그래서 exchange present. Okay, 그래서 E X C H A N G E P R E S E-N-T-S. Okay, exchange가 하다시고요. Exchange의 뜻은? 교환하다. Change의 뜻은? 바꾸다. 바꾸다, 바뀌다. Okay. 그래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Okay. Snow 하다시고요. 전번에도 얘기했던 have dinner 두 번 연속 틀리고 있고요. 안 되겠죠.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hanging seasons. Okay. 시험지에는 change seasons에서 뭐 계절을 바꾼다 이렇게 해갖고 계절을 바꿔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계절 변화하는 중인 계절들 changing seasons입니다. Changing seasons. Oka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t is warm. It is spring. It is spring. It is spring. 스프링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 How seasons is it? 오케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나 봐요. 무슨 음식이니? 무슨 색깔이니? 무슨 계절이니? 뭐 이런 거 안 했습니까? 아, what seasons is it? What season is it? 무슨 계절인지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What seasons is it? What seasons? 계절들이 아니 계절은 하나의 계절. 지금 여러 개 지금 봄이면서 여름입니까? 어? 아니면 지금 가을이면서 겨울입니까? 가을이면 가을이고 겨울이면 겨울이잖아요. What seasons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막 두 개의 계절이 한꺼번에 있는 거야? 어? 응? 두 개의 계절이 그러면 무슨 색깔인지 물어볼 때 What colors 이럽니까? 아니요. 응? 무슨 색깔이니? 라고 물어볼 때 뭡니까?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한다라고 옛날에 다 배웠던 거죠. 그걸 응용해서 무슨 계절인지 물어볼 때는 how 자꾸 지난 시간부터 how라 그러길래 쓰이 아니라고 무슨 음식인지 무슨 색깔인지 무슨 계절인지 물어보는 거 했습니까? 네. OK.
오케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 잘 들어주세요. 반복해서 물어보니까요. 무슨 계절인지 묻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그랬더니? It is spring. It is spring. It is sprin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 is warm. It is warm. It is warm. 오케이. 따뜻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warm? Is it warm? 날씨가 어떤지 물어보고 싶으면? How is the weather? 응? 그리고?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그랬더니? It is warm. It is warm. 이라고 대답하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너의 아버지께서는 뭐 하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너의 아버지 뭐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였더라? What is your father doing? 그렇죠. 너의 아버지 뭐하고 있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your father doing? 그렇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My father 한번 길어봤자? He is fishing. 그는 낚시 중이야. What is your father doing? He is fishing. 오케이. 계속해서 My sister is jogging. My sister is jogging. 조깅 쓸 때 G를 두 번 쓰는 거 조심하라고 했고요. My sister is jogging. Jogging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다고? What is your sister jogging? And what is your sister doing? 그렇죠. What is your sister doing? 너의 시스터 뭐하고 있어? She is jogging. 오케이. 계속해서 I am hiking. I am hiking. 이 빼고 ing 하는 거 조심하시고요. I am hiking. 오케이. 너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I'm hikin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계절이 바뀝니다. It is summer. It is summer. It is summer. 계절 묻고 답하기.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It is summer. 오케이. 날씨 얘기할 차례죠? It is very hot. It is very hot. It is very hot. Very hot. 이런 대답 듣고 싶어요?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It is very hot in summer. Okay. My sister is surfing. My sister is surfing. My sister is surfing. Okay. 너의 누이 뭐 하고 있니? What your sister and what is your sister doing? What is your sister doing? She is surfing. Okay, 그 다음.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Okay, 너의 brother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your brother doing? What is your brother doing? He is watching movies. I am swimming. Swimming 할 때 M 두 번 쓰는 거. I am swimming. What are you doing? I am swimming. 오케이. 계절이 바뀝니다. It is autumn. It is autumn. It is autumn. It is fall. 계절 묻고 답하기.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It is autumn. 오케이.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Okay, 그래서 windy하고 hot의 공통점? 어떠시? Okay, hot day, 더운 날, windy day, 바람 부는 날, 어떤 날, 더운 날, 어떤 날, 바람 부는 날. 그래서 be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덥지 않다니까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Okay, 날씨 묻고 답하기? How is the weather? 그랬더니?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Okay. 계속해서 We are have dinner. We are have dinner. Okay, 그러면 we are have dinner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입니까? 아니면 하다십니까? 이런 문장은 존재할 수가 없죠. We are have dinner 이런 문장은. 그래서 우리는 저녁 먹고 있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We are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에 답해 주세요. 저녁 먹다. 저녁 먹다. Have dinner. 네. Dinner. We're 먹는 중인. Having dinner. 그러면 우리는 저녁 먹는 중이다. We ar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시험지에 틀렸죠? 맞습니까?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오케이. 하다시가 ing 붙여서 어떤 시 됐기 때문에 비동사가 이렇게 필요한 거네요. 오케이. 디너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디너란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저 무엇을 먹고 있니? 너희들은 뭐 먹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너희들 뭐 먹고 있는 중인지 물어보고 싶으면 What are you eating? have가 먹다란 뜻도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물론 what are you eating 해도 되겠고 그래서 너희들 뭐 먹고 있니? What are you having? What are you having? 그랬더니 우리는 저녁 먹는 중이다. We ar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Having dinner란 대답 듣고 싶어요. Having dinner란 대답 듣고 싶어. 저녁 먹는 중인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 하면 될까요? 너희들 뭐 하고 있어? 이러면 될 거 아니야. 너희들 뭐 하고 있니? What아까 했지 않나요? 너희들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우리 저녁 먹고 있는데 We ar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됐습니까? 선생님 뭐 같은 걸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케이. 니네들 뭐 해? What are you doing? 우리 저녁 먹고 있어. We ar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We are having dinner. We have a dinner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 저녁 먹는다 하고 싶었으면 We have dinner라고 하시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am wearing a costume. I am wearing a costume. A costume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wearing? 그렇죠. 너 뭐 입고 있니? What are you wearing? What are you wearing? 그랬더니 I am wearing a costume. Okay, wearing a costum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의상을 입고 있는 중인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너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래서 이 코스튬 입고 있어? I am wearing a costume. Okay. 선생님 뭔가 가르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걸 가르쳐 주고 있죠? 네. Okay. 계속해서 It is winter. It is winter. It is winter. 계절 묻고 답하기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했더니 It is winter. It is winter. 오케이. 겨울이니까 겨울 날씨 얘기하죠.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그렇죠. And it snows. 오, 시험지에서 잘했어요. 날씨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How is the weather? 그랬더니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It is. 여기는 비동사 넣으면 안 돼요. 하다시 썼습니다. 계속해서 My family is having a party. My family is having a party.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대? What are they having? Okay, having a party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게 지금 이제 나의 가족은 having a party 듣고 싶으니까 나의 가족은 having a party이다. having a party의 뜻이 뭐예요? 파티하는 중이다. 이다. 파티하는 중이다. 그 파티하는 중이나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너희 가족은 파티하는 중이니? 니네 가족은 뭐하고 있니? 파티하고 있어. 이러겠죠. 너희 가족은 뭐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질문은 뭐겠다? What are your family doing? 왜 갑자기 are를 써야 되죠? What is your family doing? What is your family doing? 니네 가족 뭐하고 있니가 뭐라고요? What is your family doing? What is your family doing? 했더니 우리 가족은 파티하고 있는 중이야? My family is having a party. My family. 그대로 왔죠. 그냥 your가 my로 바꿨을 뿐이고 그 다음에 is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중이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파티하는 중이니 왔네요. Party. What is your family doing? My family is having a part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are eating cake. We are eating cake. 자, we eating a cake 해놨네요. We eating a cake. We eating a cake이란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We eating a cake. 지호가 썼는 문장은 we eating a cake 이렇게 했는데요. 오케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어떤 종류의 문장입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다시가 있습니까? 비동사가 있습니까? 양념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건 일단 뭘 할 수가 없다?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케이크 셀 수가 없습니다. We are eating cake. 됐습니까? 그래서 케이크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What are we eating? 오케이. 그래서 지금 지호가 아직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묻겠죠. 그쵸? 응. 너희들은 무엇을 먹는 중이니? 그랬더니 우리 케이크 먹고 있어 이러는 거잖아. 그치? 됐습니까? 그럼 너희들이 영어로 뭐예요? 너희들 오케이. 선생님이 전에 설명해 줬어요. 너도 이거고 너희들도 이거라고. 그래서 뭐예요? We and you. 너도 you라고 했고 너희들도 you라고 했습니다. 네. 오케이. you는 너란 뜻도 있지만 너희들이란 뜻도 있다고 하는 거 처음 들어봅니까?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너희들 뭐 먹고 있어?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eating? 했더니 여기에 대한 대답 you는 우리로 바뀌고 are는 원래 자리로 돌아갔고 we are eating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cake 우리 케이크 먹고 있어. What are you eating? We are eating cake.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we exchange presents. Thank you. We exchange presents. Thank you. We exchange presents. Thank you. 그러면 present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What are we
change. Okay. What? Okay, 그래서 we exchange presents 이렇게 하고 있죠. We exchange presents 요 문장이잖아, 그치? 우리가 선물을 교환한다. 요거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뭐 얘기했잖아. 그 중에 뭐예요? 하다씨고 뭐 들어있는 경우예요? 두가 들어있죠, 그렇죠. we가 하는 행동이니까, 그렇죠. he, she, it이 아니고.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present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묻겠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을 교환하니? 우리는 선물을 교환한다 아닐까요? What do you exchange? 뭐라고요? What do you exchange? So 너희들은 무엇을 교환하니? What do you exchange? What do you exchange? 그랬더니 we exchange 한다. What에 대한 대답 present.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선생님 문장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What are we exchange'가 아니고요. 여기 갑자기 여기 없던 비동사가 여기를 왜 나타납니까? 우리가 교환한다가 이거였으면 'We are exchange presents'였으면 'What are you exchange'였겠지. 그리고 얘 뜻은 교환하다도 아니겠지. 교환하는이겠지. 근데 얘는 교환하다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 만약에 우리가 교환하는 중이다였으면 뭘까요? 우리는 선물을 교환하고 있는 중이에요는 What? 우리는 What? 선물을 교환하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은? We are exchanging present 이렇게 되겠고 우리는 선물을 교환한다가 아니고 교환하는 중이다겠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때는 뭐예요? What are exchange present? 응?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What are you exchanging? 너희들은 무엇을 교환 중이니? 이렇게 물었겠죠. 왜?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이게? 응. 비동사잖아요. What are you exchanging? We are exchanging presents. 근데 선물을 교환하는 중이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우리는 교환한다야. 교환한다. 무슨 시 사용했어요? 하다시 사용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왜 are가 오냐 이거면 What do you exchange 해야 될 거 아니에요. What do you exchange? 너희들 무엇을 교환하니? We exchange present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지호 오늘 시험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면요. 변하는 계절들이 뭐라고요? 변하는 계절들이 뭐다? Changing seasons. 그렇죠. Changing seasons야. Change seasons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변화하다를 변화하고 있는으로 바꿨어야 되겠죠. Changing seasons. 그 다음에 나머지 쭉 잘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연속 틀린 거. Have dinn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잘했어요. 이거는 치고 될 것 같아. 근데 아 스노우하고 스노우이는 구분 좀 하세요. 만약에 눈 내린다라는 표현을 스노우이를 쓰고 싶다. 눈 내린다는 표현을 스노우이로 써보고 눈 내리니도 스노우이 써보고 눈 내리지 않는다도 스노우이 쓰고 쭉 해보면 눈 내린다 라는 표현 어떻게 되냐? It is snowy. 어떤 시니까 어떤 시도 함께 쓰고 눈 내리니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눈 내리니는 뭐가 되겠다? Is it snowy 가 되겠죠. 그럼 눈 내리지 않는다는 It isn't snowy 가 되겠죠. 이때는 snowy를 쓰느냐 snow를 쓰느냐를 가지고 똑같은 표현을 하다시가 들어있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비동사가 들어있는 표현 규칙대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시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e are having dinner. We have a dinner 아니고요. 먹는 중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정도네요. 크게 크게 많이 틀린 건 아닌데 조금씩 뭐 We are eating a cake 이라든지 We eating a cake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그런 것도 조금씩 틀린 것들이 조금 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